자, 시작합니다. 엘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이번에는 평소 다른 약간 특이한 모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체험해볼 모드는 새로운 경험치 모드라고 해요. 기존에 있는 경험치 모드랑 다른 모드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게 됐느냐? 퀘스트 모드를 뒤지다가 새로운 몬스터가 스폰되는 모드인 줄 알고 MCM이 막 써있길래 갔는데 막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경험치 모드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경험치 모드를 쓰려고 했는데 퀘스트 모드 하느라고 점점 하다가 보니까 스카이림 자체의 레벨링 모드가 마음에 들어서 경험치 모드를 계속 안 썼었죠. 근데 이번에 기회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한글 패치도 카페 배포해 놓으신 분이 계셔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감사히 쓰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치 모드 자체가 처음이기도 하고 되게 괜찮은 모드라고 해요. 자, 그럼 우선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드려야겠죠. 저번 시간에 네크로맨서 언데드를 마구 소환을 했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화에서가 네크로맨서였고 전전화가 슬렌더맨이었죠. 슬렌더맨 종료 후 세이브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일로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이 모드의 이름이 모드 설정 보시면은 ASXP라는 모드인데 이 모드가 처음에 하고 붉은색이 왼쪽에 여기 뜰 거예요. 뜨면서 모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뜰 겁니다. 그리고 좀 오래 안 나옵니다. 저는 좀 없길래 돌아다녔는데 안 뜨더라고요, M이. 그래서 막 빠른 이동하다 보니까 M이란다. MCM이 안 떠서 빠른 이동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쯤 왔을 때 초록색으로 뜨면서 활성화됐다고 떴습니다. 새로 이렇게 완료가 된 모드고요.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경험치가 배분되는지 6회차를 위해 알아보도록 하죠. 굉장히 괜찮은 모드라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돼요. 이거를 6회차에 써먹을 거니까. 6회차부터는 미리 도입부부터 준비한 다른 모드들과 함께 갈 거기 때문에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가죠! 우선 MCM을 봅니다. 이 모드의 메인 경험치를 먹는 거기 때문에 약간 테스트해봤어요, 우연히. 굉장히 괜찮은 모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로 들어가서 일반 전사 계열, 마법사 계열, 도적 계열, 기타 설정, 마법 효과, 호환이 있는데 호환은 다른 모드와의 호환인데 저는 다른 모드를 깔지 않았습니다. 마법 효과 보시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고요. 이것만 보죠. 일단은 일반으로 가면은 현재 경험치 포인트, 그리고 휴식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획득 비율, 설정 항목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차차 알아가면 될것 같고 아마 배율을 올리는 거겠죠. 말 그대로 황급도 있고 MCM, 기록염, 초기화, XXP 이거는 여기 써있네요. 경험치를 환급해줍니다. MCM 모드를 설정을 초기값으로 되돌린다. 기술 경험치 초기화한다. 모드를 활성화 비활성화하고 경험치 획득 가능하게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 먼저 삭제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25,000포인트가 있으면 폭포인트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휴식 포인트, 경험치 포인트가 있고요. 전사 계열 기술 먼저 보죠. 이게 어떤 건지 약간 살펴봤는데 이렇게 능력치 있죠. 이런 거를 배분하기 위해서 경험치를 먹은 다음에 하나하나 눌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봐야 알겠고. 이렇게 있죠, 다. 기타 설정 먼저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발견하면 1000, 던전 클리어하면 2500, 입석 발견하면 2500, 음식 10, 독소 250, 말 구매 2000, 집 구매 5000, 투자 설득 매수 협박 500, 기습 200, 결투 승리 5000, 마법 습득, 영원 습득, 영원 습득, 영원 숙달,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레벨링을 하거나 특정 상호작용을 했을 때 경험치가 따로 별도 나오고 몬스터를 잡았을 때도 경험치가 나옵니다. 퀘스트 완료, 메인 퀘스트, 사이드 퀘스트, 컴퍼니언, 윈터, 도둑, 어둠 결사단, 내전, 데이드릭, 퀘스트 라인. 아, 발음 오졌다. 연명의 수호자, 드래곤본 퀘스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전부 있고요. 제작이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제작, 장작 패기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을 경우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요. 소매치기 상자 절도, 자물쇠 해제, 락 부러뜨리지 않기, 살인, 불법 침입, 살인도 있어요. 탈옥, 말 절도, 아이템 구매, 판매, 후퇴 습격 상자 절도. 이거 아직 미지원입니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치가 돼요. 단순하게 전투를 통해서 경험치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치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 이거 보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죽여볼까요? If you're thinking of setting up to farm, you picked the right place.
겸치 142,500. 자, 가죠. 이게 전부 한글화를 했는데 약간 이 모드 자체 문제로 영어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작용이 돼서 나한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를 이 페널티가 받는 상황에서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요. 되게 매력적인 거죠. 살인을 하면은 얻는 게 없고 현상금만 올랐었는데 이번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 현상금이 오르는 대가로 많이 경험치를 얻게 되는 특이한 형식이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험치 먹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설정도 있던 것 같은데 못 봤는데 알림 문구. 아 여기 있네. 생물 사냥 경험치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자, 약간 잠500, 1000, 용사제 1500, 용 2500, 알두인 1000, 흡혈귀, 데이드라 2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거 기본 설정이고 하나도 건드린 상태가 아닙니다. 기본 설정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그러니까 모드로 추가된 몬스터들은 경험치를 얻을 수가 없겠네. 기본 경험치에서 추가되는 형식이니까 레벨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거인은 레벨이 고정이잖아요. 아마 1000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죽여보죠. 살인 경험치가 너무 많이 준다. 1250. 새로운 지역 들어와서 1250이 들어왔고요. 잡으면 2061. 야, 많이 주네. 자, 보자. MC의 모드 설정. 오늘은 약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추종을 해서 가겠습니다. 거인 처치 시 배율이 있는데, 이게 배율이네. 0.15가 올라가서 1000에서 잘 모르겠네요. 자,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데미지 들어간, 아, 데미지 들어가고, 피격, 방어력, 이런 식으로 내가 때린 만큼, 준 피해만큼 추가로 들어가고, 아우, 얘 진짜 세세하게 잘 만들었는데. 아, 그런가 보네. 예를 들면은, 내가 때렸는데, 내가 블랙리치에 있는 그 힐하는 애라면은, 힐한 수치만큼 더 때리게 되니까, 경험치 더 올라가는 그런 형식인 것 같네요. 되게 괜찮은데, 아예 퍽포인트 올리는 것까지 전부 다 해보겠습니다. 사슴 잡아보자. 튕겼습니다. 튕길 만큼 모드를 많이 깔진 않았는데? 저 알지 않습니까? 딱 시작할 때 깔끔하게 까는 거? 아, 기묘하네요. 왜 튕긴 거지? 모래에서 그런가? 마법으로 좀 잡아볼까? 자, 이동하죠. You're that one from the college. 거인은 그럼 대충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온지 알것 같고, 여기서 이제 퀘스트 완료랑 전부 다 해서, 퀘스트 완료 아마 고정친 것 같죠? 몬스터를 잡는 거에서 경험치 많이 들어가는데, 아, 전부 했습니다. 이거 오래 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유튜브로 지금 아마 250화 정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가 그래서 그런 걸 겁니다. 캐스트 모드 많이 깔았다 지웠다 했고 나 중간에 한번 리셋을 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때? 아까 프레데터 모드 때문인 것 같죠? 프레데터 대 에얼리언 모드에서 거대 에얼리언이나 외계인 우주선 막 갔다고 그래서 약간 좀 짓느껴진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그리고 슬렌더맨도 찾느라고 좀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은데 뭐 당장은 괜찮을 겁니다. 원래 좀 들어오고 한동안 탱기니까. 야 에올리언데 프레데터 모드 이거 슬렌더맨 전 모드인데 이렇게 오래된 것 같다. 그놈이 접니다. 그놈이 절 거예요. 어허. 아.
아, 이번에 설정을 좀 바꿨습니다. 아, 제가 원래 설정을 안 바꾸고 했었는데, 아크라고 거지 발사기 같은 궤적화 공룡 게임을 하다가 자꾸 그래픽이 깨져서, 보통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1080 화질에서 보통 비트레이 6000 정도 쓰고요, 60프레임에. 새로운 장소 발견해서 그럼 썼죠? 한번 깨볼까요? 청소. 720에서 보통 30프레임에 2500에 4000 정도 쓰는데, 저는 60프레임에 8000 비트레이까지 일단 올려놨어요. 그 외에 설정도 좀 건드려놨고. 아, 메르시스의 그림자요? 사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하도 많이 해서. 뭐야? 근데 얘네가 죽여도 내가 뜨네, 경험치가? 근데 110이면 대체 누구 죽인 거지? 아, 드라우고. 아, 4회차였겠죠? 캐스트봇 하도 많이 해서 뇌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라는 거겠지. 가죠, 뭐. 어디. 어우, 야. 텍스처 프레임 중 오면다 프레임을. 그래, 그냥 전 대충 둘다 올렸습니다. 1080을 배제하고 그냥 둘다 올려버렸어요. 가끔 그래서 사양 낮은 게임 하면은 쓰잘데기 없이 용량을 많이 먹습니다. 이미 최대치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80보다 전 이게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트레이트를 막 팍팍 올려두면은 1080 못지 않으니까. 드래곤볼 하면 뭐였더라? 잠깐만요. 메르시스? 아, 모르겠네요. 아, 그런 모드는 예, 끝나면 바로 지우는 게 좋아요. 나중에 박살 납니다. 저도 하고 바로바로 삭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비질런트조차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왜안 열리는 거야? 뭐니? 뭐야? 아, 저거 다 하고.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이번 아까 잡은 드로그들 경험치 주던가? 확인 안 했네. 죽음의 군주가 얼마나. 아, 잠깐만. 일단 이거 잡고 187. 빠른 확인을 위해 가차 없이 쏘겠습니다. 182. 군주가 몇이야? 785. 군주가 거인보다 낫네? 뭐 거인 세긴 하니까. 경험치 되게 깔끔하게 나오죠. 이번 던전 클리어 한 다음에 총 경험치를 약간 배분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모드 자체가. 저는 게임 도중에서 중간에 화면 뜨면서 뭐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레벨업이 됐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상하네. 어우! 저는 리그모 다음작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 다음 버전을. 리그모가 너무 안 나오네요. 현존하는 모드 중에서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모드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모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래 걸리네요. 리그모. 아, 역시 스카이림이 고향이야. 아, 편해. 1100. 어우, 야, 많이 준다. 거의 반 정도 주네요. 축출. 다 죽었다고. 위에 있던 거는 그럼 뭐. 걔 죽은 거야? 배율 300이요? 일단은, 아,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던전을 클리어 했고 보고를 하면은 경험치가 계산이 될것 같은데, 역시 용원 같은 거 없나? 여긴 없었나? 자, 뭐다 죽였다고 떴으니까 적은 없겠죠? 돌아가겠습니다. 떨어지는 데 있고 내려와서. 아, 이런 강세에서 어떻게 일하냐, 무서워서. 뭐야? 다 죽은 거 아니었어? 100, 110. 전투력에 비해서 많이 준다. 드로고 정도는 한30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0 같은데, 10, 100이면 10만 찍어도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일단. 아, 근데 이게 다른 모드라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일단은 어딨어? 배율은 아마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 유기체에서 들어가서 새로운 퀘스트 모드 막 들어가려면은 레벨을 많이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배율은 나중에 수정을 할것 같고, 일단 100으로 가죠. 1500골드, 경험치 625. 아, 625라고? 아, 기본으로 1000 주는 거 아니었어? 일단은 경험치 받았고, MCM에서 테스트를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반에서 지금 경험치 수가 7000이고요. 휴식 포인트 뭐야? 기본값 선택. 전사 계열로 가죠. 자, 레벨 상승 이렇게 뜹니다. 방어술과 중갑. 이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일 전사를 키우는데 마법 부여도 해야 전사가 세지잖아요. 삼신기를 해야지. 근데 저는 지금 안 찍혀있죠? 마법 부여를 안 좋아해서. 근데 불필요하게 금액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주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점 좋게 생각을 합니다. 볼까? MCM으로 가서 레벨업 한다는 게 약간 번거롭긴 한데. 경험치도 많이 들어오고. 숙련도가 15인 상태면 제일 낮은 건데도 불구하고 2000이나 먹네요. 한번 300으로 올려볼까요? 경험치 소비량을 줄여주면 좋겠는데 너무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 만짜리 올라가도 48짜리에서 1을 못 찍는 거 아니야. 배율 같은 거 수정이 안 되나? 2초 초기 설정. 잠깐만요. 처치 시 획득하는 경험치와 경험치 획득 비율. 지정값. 아, 이렇게 해서 3. 기타 항목 설정 경험치 배율. 아, 이런 식으로 있네요. 아, 딜레이가 좀 심한가 보네요. 경험치 환급. 휴식 최고 포인트. 휴식을 하면은 경험치 획득합니다. 1시간 휴식당 경험치가 있고, 보너스 배율이 있다. 일단 이거 먼저 설정을 해보죠. 아, 이거 너무. 일단은 그럼 이거 3으로 해보죠. 이렇게 승인해주고요. 기타 항목 경험치 배율도 3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2로 할까? 2.5? 일단 2.5로 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두고 맨 위에요? 이게 가장 위입니다. 일반 여기가. 아, 이거요? 아, 이거예요? 1로 하죠. 1111 1. 어우, 손 떨려. 300%. 경험치 소비량을 좀 감소시키고 싶은데, 여기서 10분의 1로 줄여도 깔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14,000만 대도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14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환영마법. 아, 한번 찍어보죠. 300%가 된 상태고, 기타 설정과, 던전 클리어 경험치랑 입석 발견이 있는데, 이런 걸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집 구매는 높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8,000까지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8,000? 말 구매는 너무 많습니다. 1,000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 어, 딱 1,000이네? 독서. 하, 나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책 읽는 거 싫어하고요. 극혐이고요. 100. 음식 섭취. 아, 많이 먹어야지. 20. 입석 발견. 입석 발견이 아마 선돌 얘기하는 거겠죠? 선돌은 제가 3,000까지 올릴 의향이 있습니다. 3,000. 아, 야, 너무 맞추기 어렵다, 이거. 3,000. 던전 클리어.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워낙 자유도가 있는 게임이지만 던전을 클리어한다는 자체가 판타지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2,500원 너무 적고 이게 한 4,000. 아, 그 정도는 돼줘야지. 4,000 너무 많은가? 3,500? 아, 애매한데, 500은? 3,000으로 하자. 아, 왜 이렇게 안 맞냐? 3,000? 전사답게. 투자 설득, 매수, 협박, 질병 발병. 이런 거는 다 기존으로 하고, 전 결투 승리. 마법 용원 흡수. 용원 흡수를 저는 좀 높게 주고 싶거든요. 드래곤볼이잖아요. 용원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2,000. 적절해. 2,000. 용원 습득, 숙달. 나는 건 건들지 말고, 제작. 메인 퀘스트, 퀘스트 완료. 퀘스트 완료치, 기타 목표 완료. 이게 있는데, 저는 퀘스트는 좀 좋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에. 이걸 하고 경험치 배율을 좀 낮추죠. 퀘스트 완료 시 2,000. 이렇게 나는 퀘스트를 클리어 하면서 얻어지는 경험치 좀 올려주고 기본 배율을 좀 낮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 정도로만 하고. 빨리 업하면 약간 기분이 좀 치트 쓰는 것 같아서 미묘해지니까. 사이드 퀘스트, 메인 퀘스트, 컴퍼니언. 얘는 다 만으로 하고 싶은데? 만으로 하고, 퀘스트 라인. 라인, 아, 천으로 해, 천으로 하고. 드래곤본 퀘스트, 이거 DLC죠? 어, DLC만큼은 제가 2만으로. 너는 너무 많으면 안 돼, 2만. 2만이면 딱한번 찍을 만큼 올라가니까. 너무 많아. 이 설정 값에서 DLC 메인도 2만. 마우스가 2만. 이 정도에서 이런 건 나중에 조정을 해주고. 제조 시식, 던루트 발견, 영혼 봉인, 범죄 절도, 락필, 살인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가 전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알림 설정. 사냥 경험치가 있는데 용사제 용. 아, 용이 정도면 괜찮게 봐요. 알두인. 알두인 보상을, 아니 알두인은 보상 자체는 뭐 상관없어. 데이드라 면역. 저항할 시 경험치도 있네요. 야, 왜 이렇게 경험치를 잘 설정해놨어 다. 이렇게 해놓고 알림 물고 설정. 알림인데 이거는 경험치 얼마 들어오는지에 대한 거죠. 나중에 설정을 만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다 표시가 돼야 되니까 퀘스트 관련된 건 전부 다 해놓을 것 같고, 구매 경제 미지원된 거다 풀어놓을 것 같죠. 상자 절도 범죄도 풀것 같고 당장은 이대로 가겠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 300%인 상태로 얼마 뜨는지. 아, 야, 좋아. 아, 거기네, 포스원. 스카이포지. 까마귀 할멈. 1,500. 1,500이면 원래 500 뜬다는 거야? 아, 그렇겠구나. 아, 죽음의 축군이 700이니까 많이 뜨는 거네. 1,100. 오, 많이 뜨네, 많이 뜨네. 여기서 궁금한 게, 숙련도가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게 올라가네. 올라가면서 경험치가 나오는 거네. 자, 이거는
이거는 언캐퍼로 경험치 들어오는 거를 수정을 해서 줄여주거나 엄청 낮춰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해야 돼? 1500. 퀘스트 끝나고 경험치 620. 잠깐만. 아, 그냥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기본으로 갈게요. 경비병 죽여볼까? 범죄를 저지르면은 쟤는 왜 목숨 아냐? 3700에 7500. 그치. 살인 경험치 3배. 처치하고 500과 살인 경험치 7500.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살인 경험치가? 살인 경험치 낮춰야겠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하고 경험치를 이제 배분해봐야죠. 아까보다 훨씬 많잖아. 26000 퍽 포인트 변환. 이런 포인트가 생겨서 퍽을 올릴 수 있다. 괜찮다. 기본 포인트에 추가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이거는 쓸만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 많이 갈리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더 올라가서 보죠. 가뭄 찍기. 처형의 강타. 20배의 치명타 데미지 준다? 아, 좋아요. 이번 클라인을 클리어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이 모드는 언캐퍼랑 잘 섞어서 경험치 배율을 낮춰줘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좋아. 근데 우리 걔네들은 왜안 오냐? 이거 에보니 워리어 하려고 한 건데. 뭐야? 아, 맞아. 아니, 아닌데? 노예지.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이거. 내게로 오라. 기존의 배율을 아예 없애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레벨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배율을 수정해주긴 하는데, 약간 귀찮죠? MCM 들어가서 일일이 올리는 거? 숙련도에, 아, 숙련도로 올라가는 경험치 배율을 낮추고 레벨을. 그것도 좀 그런데. 아, 그럼 조정을 좀더 해봐야겠네요. 일단 경험치 계속 빨아주고요. 스태미나 부족하네. 파괴자. 여기서 볼게, 이제 여가생활 쪽 경험치 들어가는 걸 봐야겠죠? 경험치 많이 들어간다. 살인 경험치가 너무 좋아. 여기가 일단은 스카이 포지 사원. 스카이 사원이었나? 스카이 포지란다. 그 스카이 헤븐 사원이었나? 아, 하도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네. 이쪽 동네가 좀 많이 나오는 데인데 여기 클리어가 됐고 드래곤한테 가보죠. 여보세요? 잠깐만요. 스크립트 갱신 간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반에서 하는 건가? 알림 물꾼의 방지. 문구 색깔 변경. 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밝은 색으로 하자. 마법탭에 사람 머리 있는데요. 스XP 상태 보기. 잠시만요. 없네요. 아마
여긴가? 설마? 없네. 이게 새로운 버전이라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예, 좀 최신 버전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어제 깐 거라 자세히 모릅니다, 사실. 자, 가죠. 드래곤 일단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젠이 돼 있나? 나 잡았나? 아, 돼 있네. 아, 여기서 아래로 쓰면은 내려가는데? 이 메인 캐를 내가 다 클리어한 세이브 파일일 텐데. 아니군요. 나 메인 캐도 안 깼어. 메인 캐 어디까지 깼는데? 메인 캐도 안 깼고 뭐한 거야? 설마 나 황금발 톱인 거 아니지? 씨앗살, 금지된 전설, 사업관리. 아, 나 델핀이야? 얼마나 오래 하는 거야? 그리고 나 흡혈귀에다가 노드라서 냉기를 안 들어올 텐데? 아, 야, 너무 센거 아닙니까, 장군님? 경험치 17,500. 야, 초록 하늘색이니까 예쁘다. 야, 드래곤을 잡는 그 값이 하는데? 포포인트 하나잖아요, 거의. 오, 좋다. 아, 300은 근데 좀 많네요. 2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아니, 그냥 일단은 100%를 해볼까요, 한번? 경험치 되게 많이 줘서 얘가. 퍽포인트를 금방 모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100으로 하죠. 일단 100으로 하고. 퍽포인트를 받고, 퍽포인트 받는 것까지 되면은 진짜 언캐퍼는 만능형이니까 이건 경험치 특하고 비교하기 좀 애매한데 되게 괜찮네요. 저처럼 판타지 RPG 형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 스카이림 경험치 레벨링 방식이 약간 거부감이 드는 사람, 전 오래 했는데도 되게 좀 그랬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마음에 들 만한 보드인데 처음 할 때는 약간 귀찮긴 하겠다. 자, 설정. 자, 이렇게 생긴 포인트를 전사 계열로 가서 올려주겠습니다. 경험치가 없냐? 아, 폭포인트 변환할 때마다 올라가네. 점점. 아, 올라가는구나. 아, 그렇구나. 자, 내려가 싸워볼까? 관충제 오디네이터 퍽 때문에 낙템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서 미궁으로 가죠. 낙뎀 없는 건 진짜 보더랜드도 그렇고 보더랜드랑 스카이림 하다 보면은 자꾸 낙사합니다. 낙뎀 존재 자체를 까먹어서 좋지 않아. 설이 술 얼마나 올라나? 이제 100%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3분의 1이에요. 뭐야? 왜 이래? 왜 이래요? 야! 이상하다. 500? 까마귀 할멈 좀 나오네요? 이렇게 강한 애들도 500밖에 안 나와? 들어오고 100이니까. 좋아. 어우, 야. 530? 아, 나 이렇게 보면은 한두 끝도 없는데? 아, 적당한 데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점이 안 잡히네요. 일단 오늘 스카이림 좀더 하고 내일 들어갈 오늘 뭐야? 엑스컴 올라가고 포켓몬 올라가고 스카이림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네. 던전 클리어를 보고 싶은데 짧은 던전 한번 갈까요? 광산 쪽으로 가서 리버워드 쪽 내가 광산 안 갔을 테니까 갔다 왔구나. 언제 갔다 왔대? 또 어디가 있더라? 드래곤 프리스트 한번. 아, 여기도 깼어? 해반제 주둥지 했고 그 배신자들 여기 안 깼는데 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기는?
그 유혈의 왕자, 유혈의 왕자, 유혈의 왕자는 안 깼을 텐데. 안 깼죠, 유혈의 왕자? 유혈의 왕자를 한번 하러 가죠. 어디였더라, 그때? 이쪽이었나? 유혈의 왕자가 흡혈귀 잡는 금방 깨지니까 유혈의 왕자를 통해서 겸실을 한번더 확인을 하도록 하죠. 저게 아니고, 어디였더라? 괜히 모르는 대로 가지 말고, 자, 잘 생각해보자. 아, 너무 오랜만에 다 까먹었네? 던전 짧은 데가 있을 텐데? 데이드릭 쪽으로 하면 내가 여기서 데이드릭 좀 모아놨던 것 같은데. 메르디아도 해놨고, 선조 운전자 해놨고, 우스텐그레브 드로그보도 해놨고, 헬라의 어리석음. 아, 왜 이렇게 많이 봐놨어? 진행도 뭐 거지같이 아래, 이거 여기도 안 갔는데. 뼈재단, 블랙워터. 잃어버린 거, 수정. 뭐 이렇게 많이 봤냐? 마르카스를 한번 가보면 되겠구나. 마르카스 도시 발견 얼마 들어온지. 마르카스. 이거는 지금까지 문제 있는 것도 없고 런타임 오류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그게 나올 만한 게 아니긴 한데. 되게 깔끔하긴 하죠. 스크립트 많이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당장은 뭐 괜찮은 것 같고. 1250 경험치 하늘색으로 해주니까 보기 좋다. 지금 설정이 계속 난것 같고 새로 시작을 하면은 뉴게임을 할때 초기화 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때가 설정을 하고 지금은 경험치를 빨아먹으러 가죠. 도시에서 학살 같은 거 한번 하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해보자. 도시에서 학살을 할 스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만한 건 화이트런이지. 내가 왔다. 잠깐만, 이제 우리 애들 다 어디 갔어? 부르고? 조용해졌냐? 동네? 살인 경험치 2500. 여기. 그치? 살인 경험치? 야, 괜찮은데? 4000? 살인 경험치 좀 낮춰야겠다. 너무 꿀이다. 이거 막, 학살만 하고 싶겠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길 가다가 농부 만나면 무조건 죽이고, 사냥꾼 만나면 죽이고, 아, 얘는 안 죽는데? 오류, 발 받았죠? 어쨌든 이런 모드라는 거, 이번 기회에 알수 있었고, 그렇게 오래 한것 같진 않네요. 제가 11시 반. 오래 했네. 자, 그럼 뭐 오늘의 새로운 모드 테스트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감하도록 하죠. 다음 기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드 준비해서 보도록 하죠. 이만 뿅.